유병재, 거침없이 소속사 디스 솔직히 YG는 약국, 마약한 사람 많아.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방송인 겸 작가 유병재가 소속사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입담을 쏟아냈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방송인 겸 작가 유병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쇼 비의 농담을 열었다. 약 4천여 명이 참석한 해당 코미디 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유병재는 위트 있는 농담으로 팬을 시종일관 즐겁게 만들었다. 그중 현장에서 팬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부분은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러스했던 YG 엔터테인먼트 관련 발언이었다.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유병재는 내가 YG는 안 간다고 기회주의자라고 하더라.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더라라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YG는 약국이다. YG엔 마약을 한 사람이 많다. 마약은 그분들이 했는데 왜 내가 언급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유병재는 기분 좋았던 건 그분들인데 나빠지는 건 내 몫이다라며 난 진짜 약을 빤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주위를 배꼽 잡게 만들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나의 아저씨 드라마도 언급했다.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유병재는 난 나의 아저씨를 재밌게 봤다고 해서 사과했다. 만약 사과할 상황이 온다면 도박, 음주운전 아니면 소속사의 전통인 마약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첫 사과문이 드라마 리뷰 때문일 줄이야 정말 생각 못했다며 재밌게 봤다고 평해서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죄송하다. 이 일로 젠더 권력의 기득권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됐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한편 유병재의 B급 농담은 예매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 기록을 썼다. 유병재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오해를 화두에 올리기도 했다.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